좋아하세요, 백이로님은? 저는 그냥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뭐 술 한 잔 간단하게 그냥 다음 날 지장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기분 좋게. 저는 욕 좋아하는 거. 욕조요? 네. 욕조. 거의 살다시피예요. 아침에 눈 뜨면 욕조하고. 이거지 이거. 자기 전에 욕. 네, 그거. 취미가 목욕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. 아니 그 우리 그 아저씨들 중에. 아저씨들이요? 사우나. 아저씨들이요? 사우나 좋아하시는 거예요. 지금. 아저씨. 아 이런 사람 있는데 취미가 반신반신경인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. 아 너무 좋아요. 좋네요. 순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중독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네요. 남자친구하고 반신욕을 맨날 같이 할 순 없잖아요. 남자친구하고 반신욕을 맨날 같이 할 순 없잖아요. 네? 이상한가? 19분 알아야겠다 일단. 지금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. 남자친구랑 계속 반신욕을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라고 104호분이 주책맞은 질문을 했어요. 무슨 주책맞은지 지금 안경 끼고 가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야 지금 그게? 벌써? 여보세요?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104호분 있잖아요. 네. 안경을 쓴 게 나으면 로맨스. 네. 안경을 벗은 게 나으면 패키지. 꼭 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어 그렇게 하면 두 남자분이 오해하잖아요 지금. 지금 남자분들이 초조해하잖아요 지금. 어때요? 안경 얘기하는 거 안경. 네? 아 저 둘이 짠하잖아요 이제 속하니까. 자 안경을 쓴 게 나면 로맨스. 벗은 게 나면 패키지. 로맨스. 로맨스. 쓴 게 낫구나. 오늘부로 이제 104호분도. 좋은 교훈 하나 얻어가시는 거죠. 다시는 벗지 말아야겠다. 두 분은 뭐 못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네. 101호가 남친이면은 로맨스. 네. 104호가 남친이면 패키지. 네. 하나, 둘, 셋. 로맨스. 로맨스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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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원래 처음부터 101호님을 남친으로 염두에 두시고 부르신 거죠? 네. 네. 104호님이 첫인상이 너무 제 스타일이셨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러진 않을까? 늘 이렇게 적극적이시진 않을까? 그러면 보통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조금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그래서 반감을 사게 됐어요, 저한테. 101호님은 그때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, 저한테.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호기심이 가지?